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장애증이라는 것을 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서세요. 남대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발표를 하지 말아야지. 더 올리라고. 자, 그 이제 장애증 중에 제일 많은 장애증이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은 뭐예요? 공황, 공황이라는 건 막 공포하고 같은 말입니다. 공포, 두려워서 황당해지는 것을 공황이라 그래요. 내가 나를 봐도 아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것은 이 무서운 그 공포심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장애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애증 중에 또 어떤 장애가 있어요? 요즘 또 흔해지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 그만한 것 같고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지? 그래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고 뭐예요? 그냥 행동으로 표출이 돼버렸대.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분노 조절 장애. 자,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황 상태도 조절이 안 돼. 여러분들 여자들이 무서워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조절이 안 돼.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자. 그러고 한번 한 발자국.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막 뒤집어져 버려. 그 조절이 안 되는 거. 나는 그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조절이 어떻게 안 돼. 그건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뭐 새로운 질문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질문이야. 알고 보면. 제가 뭐 새로운 거를 여러분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뭐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나를 그런 두려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해줘. 그 조절하게 해주는 영이 성령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표출하게 해버리는 그것은 악령이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 분노도 조절을 하기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조절하기 힘들어지고, 이 조절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 이 조절 장애 때문에 자살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냥 죽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이럴 바에는 죽어버려야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뭐가 넣어주는 거예요? 악령이 넣어주는 거예요. 악령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면 성령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생각해. 응? 희망을 가져. 지금 이것 가지고 너무 절망할 건 없어. 뉴 스타트 잘하면 회복될 수도 있다고. 또는 시간이 지나면 네 생각이 달라질 거야 하는 그런 성령의 속삭임이 있다면. 그래서 성령은 조절해 주는데 악령을 나를 어떻게 극단적으로 몰아간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무선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극단적 선택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극단을 악령이 밀어붙이는 극단을 내가 선택한대요. 그 극단적 선택.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그 없던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극단적 선택.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만 그런 거에 그 내면을 잘 관찰하면. 역시 그런 모든 것이 이 악령과 성령의 말 그 투쟁이구나. 그래서 인간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구나. 이제 이게 나타난단 말이야. 자, 그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것도 그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요 내렸다. 그 순간적으로. 그 뛰어내려놓고 중간쯤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잘못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는 것도 뭐겠습니까? 그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실수를 해도 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택을 후회하고 아 내가 잘못 선택한 거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잘못 생각하면, 자살하면, 이거는,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 걸렸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우리의 뜻을 조절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공황 장애다,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되면 그 딱지가 딱 붙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버려요? 나는 장애자다 이렇게 돼버려. 그것이 아주 나쁜 거예요. 나는 장애, 나는 그거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면 내가 왜 이 분노 조절, 이 공황 장애가 잘 안 되는지를 내가 알아버리면. 어떻게 하면 조절이 돼? 나는 조절할 수 없어요. 그 조절을 해주는 존재는 누구야? 성령이야. 그래서
이 조절이 안 되려고 그럴 때 그 순간적으로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 나의 도움을 구해.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눈을 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놀랍게도 조절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그냥 당신은 분노 조절 장애야. 당신은 공황 장애야. 이렇게 병명 딱지를 딱 붙여놓고 그 딱지를 딱 붙이면 나는 뭐가 돼버려요. 장애자가 돼버려. 여러분 상효 씨 맞잖아. 장애자가 됐어도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면 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말 그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맨날 정말 병신 장애자 노릇을 하던 상효가 야 한 순간 우리 부모님까지 돌아가시면 자기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자. 그게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를 무엇 차리게 해요? 정신 차리게 해요. 정신을 차리게 그래서 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보면 많은 경우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막 하고 있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그래. 그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진실의 나와 사실의 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살아. 담배 피우는 순간이 나로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나는 절대 담배 끊지 않을 거야.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뭐 없을 때 나예요. 성령 없을 때 나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아 인간은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런데 그 영에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구나. 예. 네. 그거를 알면 그래서 나는 나를 조절할 수 없지만 영이 나를 조절하고 있구나. 영은 어떻게 나를 조절하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로 나의 무엇을 바꾸면 돼? 내 팔을 바꿔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영은 성령과 악령은 나의 뇌파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서 이렇게 나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 말을 막 하면서도 혼자서 속으로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런 나쁜 소리를 하고 있지? 또는요, 그 반대쪽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어머, 나 좀 봐. 그런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때까지, 이 순간까지 전혀 옛날 과거에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깨닫지도 않았던 사실이 어떻게, 그, 강의하고 있는 순간에 탁 깨우침이 오고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을 어때요?
강의한다고요. 하면서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생각인데. 어머 나 좀 봐. 그게 그런 게 다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를 깨닫는 순간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내가 그 영을 성령을 선택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친구가 결국 담배를 끄면서 그때 누가 조용히 말을 합니까? 성령이. 그래도 끊어야지. 그러면 그 친구가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 친구가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란 걸 알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그래도 끊어야지라는 생각이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여러분의 암이 걸려서 투병 중이면 자꾸 이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이 말이야. 그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악령의 습격이야. 그래서 음습이라고 그럽니다. 습격해온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잡신놈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존재는 성령밖에는 없다. 나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알면 그 두려움의 장벽을 넘을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예, 지금 악령들이 지금 이 두려움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걸 막아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끊기는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라는 그것이 진짜 자아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나야. 그래서 그거를 참나라는 겁니다. 참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참나가 길을 쓸 수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에 휘둘리고 살아요? 그 악령에 휘둘리고 살면서 빨리 죽어줘 폐암 걸린다고 해도 나는 담배 안 끊을 거야. 이거는 진짜 악령의 소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휘둘려서 거기에 완전히 조절당하면서 지배당하면서 살고 있는 나. 그것은 사실상 나 같지만 그것은 진정으로는 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를 거짓나, 예, 거짓나, 거짓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나, 상구야, 네가 바뀌어야지. 그렇죠?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지. 라고 할 때 그 나가 참나, 진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는 그것은 참나요, 거짓나요? 그건 거짓나냐. 그건 나가 아니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그 거식증 환자를 봤습니다. 36kg밖에 안 나가는 여자가 체중계에 체중을 달아보고 체중계가 36으로 나오는데도 이 체중계는 고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맛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체중 문제 한에서는 완전히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악령, 성령이 무슨, 굉장히 대단한 어떤 현상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깊숙이, 그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 영들 사이에서 어느 쪽 영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 항상 어느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래야 돼요. 참나 쪽으로 그걸 선택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참나를 이 석가모니 선생님은 진아라고 불렀습니다. 뭐 같은 말이죠, 그렇죠? 진아. 진아. 그리고 거짓나를 뭐로 불렀냐면 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를 자를 내려놔라. 그 말은 이선 다 악령들이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형성시켜 놓은 거짓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공황 장애로 분노 조절 장애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나는. 알고 보면 이거는 나의 참나가 아니라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다. 그래서 자에서 진화로 가야 된다. 거짓나에서 참나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자가 이 성령을 받아서 진화가 되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뭐 다 아는 말, 해탈이라고 그래. 자아를 벗어나서 자아에서 해방됐어. 그래서 되게 보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는데 그거는 다 사실상 악령들의 장난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 자기의 과거를 보니까 왜 그렇게 그 며느리 그 참 괜찮은 며느리인데 그렇게 미웠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꼭 마치 뭐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같으냐면 여러분 나비가 그 나비를 싸고 있는 뭐예요? 고치. 계란 속에 계란이 뭐예요? 병아리가 돼서 그 계란을 깨고 나오는. 그래서 새로운 나, 와,
그래서 그 거짓 나로부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조건적이던 나가 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나도 가능하면 그 내 원수를 용서해보자. 그래서 기도했더니 와 그 용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탈이야.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용서가 된 거야. 누가 와서 예, 네, 성령이 와서 나의 내 팔을 탁 바꿔주니까 아, 그 나의 원수가 더 이상 밉지를 않고 이건 놀라운 현상이고 그래서 내가 두려움으로 공황으로 불안에 떨다가 탁 성령이 오면 갑자기 그것이 하나도 안 무서워지니까 예. 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가. 그것을. 네. 그래서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네. 우리 인간끼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보내는 성령이 존재한다. 는 것을 내가 탁 그 사실을 믿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럴 때, 놀라운 그 내 믿음대로 성령께 기도하면서 구하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참,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신 그 상효 씨도 해탈한 거야. 이제는 옛날에는 뭐요? 이렇게 된 게 멍청한 바보 같은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 이 사실을 해탈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상영호 씨의 마음 속에, 그렇죠. 자, 나도 변화하자. 새로운 변화. 그거를 선택하고 보니까 참 행복한 사람. 통장에 보니까 천 몇백만 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 생일 선물도 사주고 그래.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똑똑한 서울대학 다니고 이러다가 뭐 시험 좀 잘못 쳤다고 뭐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리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인데 그 똑똑하고 아무런 몸도 건강하든 그 영의 차이 하나, 생각 차이 하나로 자기의 운명을 자기 자신이 사실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누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악령이 결정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해탈이라고 그러고, 예,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의 지배 속에 있느냐? 내가 악령의 지배를 받다가 철저히 조건적으로 살아가다가, 아, 이 무조건적 사랑의 세상이구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내가 이 지구상에 이 조건적 이 세상 속에서 조건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나는 갑자기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돼요?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라? 네, 네 마음 속에 너희들 가운데 예. 있다. 그 천국의 맛을 보면 정말 진짜 천국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런 천국을 상상을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뭐 할 게 없다며. 그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지옥 세상이 어떻게 여기에 그냥 이게 이것밖에 없어. 이게 최고야. 그런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되지를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 거짓나라 참나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 참.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는 그 나비가 여러분 번데기가 고치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치 속에서 점점 이제 나비가 돼. 그러면 그 나비는 고치 안에서 어두워요, 그렇죠? 캄캄해, 캄캄. 근데 고치 안에서 있던 그 나비가 어떻게 밖으로 나오는지 알아요? 병아리들은 콕콕 쪼더라고. 그래서 구멍을 빵 내더라고. 일단 구멍부터 내요. 왜 구멍부터 내? 구멍을 내야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구멍 낼 수 없을 때 숨 쉬는 건 어떻게 쉴까? 그 공기 주머니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공기 주머니까지 준비를 해놨다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뭐 걱정해야 될 게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뭐만 오면 되는 거 이제. 생기만 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생기만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기가 들어와서. 그런데 나비는 어떻게 나올까요? 나비는 콕콕 쪄서 빵꾸 낼 수도 없어요. 그 딱딱한 번데기를 어떻게 뚫고 나올까요? 제가 궁금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묘한 방법을 어떻게 방법을 준비해 놨을 거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공부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심지어 물고기의 뭐도 변해? 성도 변하잖아요. 수컷이 없어지면 암컷이 수컷이 된다고. 성결정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의 암세포도 생기만 왔다 하면 정상 유전자로 회복돼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거를 좀 그걸 딱 야 그렇지.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걱정할 게 뭐요? 없구나! 탁!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여자들의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지,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자, 이런. 성이 변한다.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는 것은, 성이 변한다는 것은,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동물들은 성령의 존재를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걔네들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아,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는구나. 를 깨닫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네. 이거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겠다. 인간은 선택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갑자기 술이 땡긴다. 그 순간에도 성령은 얘기해요, 안 해요? 네가 지금 술 먹으면 안 되잖아. 예. 네. 그때 다 내가 성령 앞에 예. 네. 탁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 충동 술 먹고 싶은 충동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때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아. 그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여러분이 다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비는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나비의 그 침이 있어 침. 나비의 침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침 속에 번데기를 고치, 예, 그 고치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 고치를 녹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를 착 보내서 켜준단 말이에요. 켜주면 그 번데기라는 딱딱한 그게 번데기도 아니 고치도 그게 어떤 단백질 성분하고 이것저것 합쳐져. 그거를 용해시킬 수 있는 물질이 침에서 섞여 나와. 아시겠죠? 그런데. 나비는 지 재주로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재주로는 못해요. 그것은 때가 딱 되면, 지금 이제 이 나비를, 이 고치 밖으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제일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때 생기를 그 나비의 유전자로 딱 보내면 그 침 속에 그 고치 딱딱한 고치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비의 침 속에 그 물질이 들어가서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거북이 새끼들도 자기를 잡아먹는 상어가 어떤 상어인 줄도 뭐예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어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탁 해서 나무 토막처럼 그러면서 거북이 새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커지? 응.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커가면서 보면 아 이제 그 상어들이 새끼들을 잡아먹는 걸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 저렇게 생긴 상어들이 우리를 잡아먹는 거 나중에는 아는데 처음에는 몰라도 하나님이 조절을 해 주신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나비들이 자꾸 침이 어저께보다 오늘 더 많이 나와. 그래서 그 침을 이렇게 그 고치 그 벽에다가 이걸 고치라면 그럼 여기에 이제 침이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살살 녹는다는 거야. 그 살살 녹으면 고치가 얇아져 가지고 빛이 들을 거 아니에요. 환해지는 거야. 그럼 나비는 세상에 이렇게 환할 수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 이 캄캄한 고치 안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무엇을 느끼냐고 하면, 야,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결국은 나비는 나비인데 내가 이 캄캄한 고치 속이 온 세상이 내가 살아야 되는 세상의 전부인 줄로 착각했구나. 여러분, 이 세상, 이 고치 바깥에 그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침을 자꾸 묻히면 자꾸 그 부분이 커지면서 더 얇아지니까 더 환한 거 바깥이 환하던 거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주 보면 빵 뚫려.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어떻게 삐집고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삐집고 나가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예. 네. 꽉 껴가지고, 용을 써야 돼. 예. 네. 근데 과학자들이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비들이 이제 나오는. 그래서 이 나비들은, 이제 날개도 있고 다 있어. 모든 게 다, 날개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접혀서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이 나비들은 자기에게 지금 공중을 날 수 있는 나비가 있다는 것도, 날개가 있다는 사실도 뭐예요? 몰라. 여러분, 그건 성경에 천국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힘들게 그 고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데, 탁 벗어나니까, 쫙 한번 펴보고 싶어.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쫙 펴보니까 뭐가 나왔어? 크, 날개가. 우와! 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인 줄은 몰랐어.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서 세상에 그냥 묻혀서 아웅다웅하고 살 때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생각. 성경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날개를 펄럭펄럭 해보니까 공중에 붕 떠. 와, 이게 뭐예요? 공중에 붕 떴어. 날 수가 있어. 새파란 하늘이고, 꽃이 막 펴 있고, 와, 그,
생전 처음 맡아보는 아름다운 향기. 그래서 뭐 아름다운 꽃이 있길래 이렇게 아름답냐 하고 가보니까 향기가 나고 달콤한 냄새가 나. 그래서 자기 뭐예요? 그 혀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려요. 이게 쫙 불터니 쫙 해서 와 달콤해. 꽃이 안에 삶과 꽃이 밖에 삶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그 삶,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이 옮겨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고 우리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 다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다 해놨다. 그거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와, 이 나비는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을 그때서야 확실히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금은 고치 속에서 살아요. 이 지구상에서 미세먼지도 맡아가면서 똥 냄새도 맡아가면서 예. 온갖 더러운 꼬라지 보면서 거짓말 예. 여러분 막 이 지금 이 세상이 막 거짓말 투성이요. 그렇죠? 이제는 뭐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알 도리가 없나? 이 범벅, 이 고치를 우리는 이미 벗어나서 새로운 그 나비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다. 맞아요. 네. 자,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 고치를 빠져나오는 과정이.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이 조그만 가위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그 빠져나오려고 할 때 고치를 어떻게 잘라준 거야. 그래서 구멍을 좀 크게 만들어줬어. 그랬더니 쑥 나왔어. 어떻게 됐게? 그 나비가 못 살아요. 날지를 못해. 왜 못 날게? 왜 못 날게? 그 좁은 구멍을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스트레칭을 얼마나 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근육이 발달하고 모세혈관이 어떻게 충분히 발달해야 돼. 그 충분한 시간. 왜? 꽃이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발달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몇 시간이 걸려야 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구멍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그거를 우리가 고난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고난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 그 가장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름 그 구멍의 이름, 그 고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암이라는 구멍이죠.
박수! 예. 네. 예. 네. 왜?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면 이거를 깨달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다. 내 아이가 어떤 큰 고통이 다가왔다. 이거를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아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왜냐?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성령적으로 확실한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 이쪽이 더 좋으니까. 저 가면 커피 맛도 좋고 술 맛도 좋고, 짜장면 맛도 좋고. 좀 너무 좋아 그냥. 요즘은 참 힘들어요. 왜? 이게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쪽이 너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예,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지. 쾌락을 즐기고 싶지. 예, 이쪽 고난. 늘 그러니까 자꾸 이쪽을 가서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콜라나 마시고, 예. 요즘은 그 젊은 여자들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죠? 정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내가 선택한 것이, 그리고 막 또 미워하고 뭐 막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유전자 꺼지는 쪽을 자꾸 선택하고 하다 보면 결국 암에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야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 내가 180도로 어떻게? 네. 거짓나에서 어떻게? 참나로 가자. 그래서 그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 두셨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려 있다. 착한 사람만 보내준다 뭐 이게 아니에요. 다 열려 있는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성령을 계속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숨지는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날이 고난의 끝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이 끊임없이, 악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 안에요. 그 외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으려면, 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이런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제일 열심히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탁 발견하는 순간 감동이다 이 말이야. 너무 너무나 선하구나. 너무 너무나 진실된 사랑이구나. 그 감동을 받는 순간이 생기가 탁 온 순간이고 그 결과로 유전자가 탁 켜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뭐예요? 고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병이 어떻게 말씀으로 났냐? 웃기고 있네요. 약으로 났지. 그런 의사였다.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의사 나비가 된 거요. 야, 이게 약이 아니구나. 이게 수술로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그렇죠. 그러면서 현대의학은 그 인간을 변화시킬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병만 없애자. 그게 되나? 그렇죠. 인간의 뜻에 의하여 유전자가 변질됐는데, 뜻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지? 그래야만 진정한 질병의 치유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다 성령과 악령의 이 대결. 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여러분 머릿속 내가 지금 누구 쪽에서 악령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성령 쪽에서 생각하고 그거를 헷갈리면 헷갈리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령들이 아, 이 자식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지배할 수가 없구나. 얘는 내가 지배하려 그러면 또 성령을 찾고 또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괜히 내가 얘를 괴롭힐 때마다 얘는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가니까 내가 하나님께 얘를 더 가까이 가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내가 이제 얘를 포기하고 떠나면 그럴 때 놀라운 현상이잖아. 그래서 악령은 그래 그러면 그래 세상으로 돌아와서 또 한번 재밌게 열심히 쾌락을 즐겨봐. 그러다가 또 나한테 기회가 오겠지. 이래서 여러분 악령도 장기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로 성령을 받아서 그 옛날에 내가 그 조건적 삶을 살던 것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그 자유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 아닌 나로 자꾸 위장 또는 위선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우리 윤여정 씨가 네? 상을 받았대요. 미국 배우협회 상도 받고, 영국 배우협회 상도 받고, 이제 남은 거는 아카데미 이제 상, 여자 조연, 그렇죠? 상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영국 배우협회 상을 받았어.
아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조금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고상한 척하는 영국 사람, 영국으로부터 상을 받아서 기쁘다. 그럼 그 영국 쪽에서 볼 때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아니에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 윤여정 씨가 고상한 척이란 말을 안 했어. 그런데 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했나 하고, 영어로 이렇게 윤여정 씨가, 영어로 했더라고. 그 영어 한, 그걸 들어보니까, snobbish British people 그랬더라고. snobbish라는 말은 콧대 높다는 말입니다. 그냥 콧대 높. 자존심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snobbish라고 해요. 고상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들이 뭐요? 자존심이 센, 이 말이에요. 영국 사람처럼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없어요. 그건 누구나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제일 센, 자기들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는 영국 배우협회에서 나 코리안한테 상을 주니까 이 상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누구? 그 유명한 영국 배우에게 비유하는데, 나는 그냥 나이고 싶다. 상당히, 그 윤여정 씨는 보면 이 마음이 어떻게? 자유로워.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래.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그 고치 속에 어떤 그 격식 속에 어떤 그 테두리 속에 딱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봐주겠지. 여기에 묶여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참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격식에 안 얽매여도 자유롭게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뭐요 어떤 그 나쁜 감정을 유발시키지도 않고 그 어떤 정말 희한한 그런 행복감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쭉 보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령과 광령 사이에서 계속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은 뭐 꼭 기도라는 그 형식을 딱 취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화장실 안에서 똥 누면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아주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들어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전철 안에서도 어떻게 서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필요할 때는 구하시고 그래서 그 도움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성령께서 조절을 해 주셔서 조절이 잘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